자, 그다음 2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312쪽. 312쪽. 2시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정신 차리고 학원 다닐 때는 정신 차리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를 배웠나요? 부부주기, 과세, 대상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애를 이제 파는 거예요, 팔어. 그럼 이제 뭐와 뭐를 구분해야 되느냐? 양도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코스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양도에 그럴 때는 뭐를 알아야 돼? 정의. 양도의 정의는 전체적으로는 뭐다? 등기등록을 안 따져요. 그리고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대가를 받아야죠.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전을 양도로 본다. 일단은 양도의 정의예요. 그래서 312쪽 꼭대기 1번 양도의 정의 나와 있죠.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봐요. 소득세법상 시작. 첫 번째 지문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실질로 따져요.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유무상을 물어볼 때 유상,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무상은 공짜니까 증여가 되겠죠. 항상 양도는 뭐다? 유상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 이다라고 해야 돼.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 이렇게 똑같은 지문이다. 양도로 본다 그러면 과세 대상 이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다니까. 그래서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 과세를 안 하겠죠? 그럼 이해는 아니니까 무조건 어떻게 세금 계산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양도로 본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을 시작한다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문 아예 과세를 안 하고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그럼 2번. 양도행위로 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다? 매도. 여기 칠판 봐요. 매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 거야? 항상 매도자. 그래서 양도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매도자가 내는 세금이다. 그럼 매수자는 무슨 세금 낼까요? 매매 속에는 뭐도 들어간다? 공경매. 공경매도 양도로 보는 거예요. 공매로 부동산을 이전시키거나 경매로 이전시켜도 법은 뭐다? 유상대가를 받고 빚잔치를 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밑에 매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민법용어고. 저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어요. 유상계약. 유상. 유상. 따라서 이러한 매도에는 공경매 대금 분할 지급 할부 연부 매매도 전부 법은 뭐다? 유상 대가로 본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매로 부동산을 이전시키죠. 그래도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알아들었나요?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요. 자, 그래서 그림 보라고 해요. 그림. 그림 보고 이해해야 돼요. 자, 매도자 취득가액이 얼마짜리? 8억짜리를 10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10억이 양도가액이죠? 8억은 취득가액 아니에요. 얼마 남았어요? 2억. 2억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차익.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매도자. 그럼 매수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 이해됐어요? 매도는 결론적으로 외양도다. 금전을 받으니까. 금전이란 유상 대가를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교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교환.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교환하면 양도로 봐요. 그럼 교환은 왜 양도로 볼까요? 물건이란 유상 대가를 받으니까 교환. 그래서 교환은 키워드가 세 번째 줄에 밑줄 거예요. 쌍방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교환하면. 자, 칠판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이 서로 교환합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교환한다. 그래서 갑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주고 을은 건물을 주고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뭐다? 그림을 보면은 갑은 취득가액이 5억짜리죠, 토지? 5억짜리를 주고 교환가액은 얼마야? 12억. 그럼 얼마 남았어? 7억. 7억을 뭐라 그래요? 양도 차익. 세금 계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도 내야 돼? 취득세. 취득세는 얼마 갖고 계산할까요? 12억. 항상 취득세는 전체 가액. 교환가액이 12억이죠?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 돼. 그다음 양도세는 7억 갖고 계산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취득가액이 8억이죠? 12억짜리 받았잖아. 그럼 얼마 남았어? 4억. 그래서 양도세는 얼마 갖고 계산이 들어간다? 4억. 그래서 결국 교환하면은 뭐다? 쌍방에게. 쌍방에게 양도세와 취득세가 동시에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교환이 나오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교환은 뭐를 받고 이전시킨다? 각각 물건을 받고 이전시키니까 유상대가로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그죠? 부동산이 안 팔리잖아, 이렇게. 그럼 교환을 유도를 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교환을 유도하는 것도 기술이고 실력이에요. 그죠? 그럼 중개사들이 엉터리지 몰라. 교환하면은 양도세 계산을 못해. 대부분. 그럼 교환하면 양도세를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팔았을 때는 시세 차익이 뭐 많다는 등이 좀 뻥을 좀 까야지. 그죠? 이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게 안 되면 이걸로 얼른 머리를 이제 꼼수를 써갖고 일로 돌려야 돼. 자, 오늘 해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뭐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교환을 잘하는 사람도 돈 많이 벌어. 알아들었나요? 교환을 유도하면 그 소비자들은 뭐다? 혹하잖아요. 그죠? 아, 이거 조금만 갖고 있으면 지금은 못 팔지만 그때 팔았을 때는 더 많이 남겠구나. 이렇게. 교환. 자, 그 다음 밑에 세 번은 뭐다? 현물 출자. 세 번째는 현물 출자예요. 현물 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거예요. 현물 출자. 그럼 현물 출자는 왜 양도예요? 주식을 받으니까. 또는 지분이라고도 얘기해요. 현물 출자. 갑돌이와 을돌이가 있잖아요. 그죠? 을돌이. 갑을. 을이. 현물 출자. 자, 넘어가죠. 넘어가면 그림 나와 있잖아요. 화살표를 좀 저 반대로 좀 고쳐줘요. 화살표를. 현물 출자. 자, 현금 대신에 뭐를 출자했다? 토지, 건물을 출자했다고요. 출자했어요.
출자 15억짜리를. 그래서 이 갑이 뭐다? 법인입니다. 법인 등. 그럼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야? 을은 주식을. 얼마나치 받았어요? 15억.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가 된다? 15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출자가 나오면 항상 양도세는 개인 입장이죠. 개인은 양도세. 법인은 법인 명의로 뭐를 내야 됩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현물 출자. 출자자가 법인 또는 조합에게 출자했잖아. 그래서 주식을 15억 원어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10억. 그럼 얼마 남았어? 5억 갖고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조합 등은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항상 양도세는 개인 입장이다. 화살표를 이렇게 바꾸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현물 출자는 왜 양도야? 주식을 받으니까 대가를 받잖아.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수용. 부동산이 수용되면 왜 양도야? 보상금을 받으니까. 보상금이란 유상 대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5번 수용은 비자발적이죠. 강제로 뺏어가는 거잖아. 법에 의해서. 그래서 법에 의해서 수용되는 것도 두 번째 줄 밑줄 그 유상. 왜 유상이야?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옆집 할아버지 5년 전에 50억 보상금 받았어. 82세야. 건강하셔. 건강해. 할머니는 리아카 뒤로 쫓아다니고. 50억 받았어. 아 진짜 양도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한 5억 정도는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 1억에 샀대 땅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50억이 된 거야. 그러면 5억 정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내려고 길을 쓰는 거야. 안 내려고 길을 쓰니까 자식이 속을 새겨. 이남 밀려야. 자식이. 근데 딸이 속을 새겨. 속을 새기는 건 없어. 그 사위가 일을 안 할 뿐이지. 백수야. 그리고 안산에다 화장품 가게를 차려줬어요. 3억 주고. 금방 망하지. 그러니까 또 집으로 돈 달라고 와. 계속 대줘 돈을.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집을 하나 사준대. 그 내가 사주지 말라 그랬어. 사주려면 근처에 사주라 그랬어요. 감시하라 그랬어요. 사위를.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딸이 매일 맞고 산대. 자기 어머니랑 목욕탕을 갔는데 막 상처를 막 이런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다? 이혼을 안 한다는 거야. 항상 해벌레하고 다녀. 그것도 남자의 능력이에요. 아, 그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언제 책을 보는데 그 수천 명 중에 한 명은 맞고 사는 여자, 맞고 사는 남자가 있대요. 그게 진짜 극소수죠. 안 맞으면 살림이 안 되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극소수지만. 아, 그런 게 있대요. 장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대요. 아, 좌우간 그래. 그래갖고 좌우간 양도세 계산 들어가요. 보상금이란 유상 대가가 있으므로 이 안 맞고 사는 여자의 뭐다 평균 약 절반은 맞고 삽니다. 남자의 약 42%는 맞고 삽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맞고 산대. 여기도 분명히 맞아본 여자 있어. 한 번 이상은 우리 남편 앞에 진짜요. 절반 이상이 다 없다 그러지.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여러분들은 다 안 맞아 봤잖아. 수도권은 복잡하기 때문에 맞아본 여자 맞아본 남자가 많아요. 나도 와이프 앞에 맞아봤지. 우리 와이프가 체육선생 출신이야. 태권도가 사단이야. 그래갖고 뭐 말 잘못하다가 한 방 맞았지. 나도 맞아봤지. 그 다음부터는 안 돼가 안 덤벼. 기술적으로 더 덤비지. 덤벼봐야 내 손해니까. 나도 불쌍한 인간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나도 승질 나갖고 여자를 한번 때려본 적이 있어. 부부싸움을 하잖아. 여자는 이게 못 따라가잖아, 남자는. 그래서 내가 손으로 그랬지. 그만해 그랬어. 허벅다리를 툭 쳤어. 그만해 그랬지. 그걸 때렸다고. 장모 앞에 잃는 거야. 바로 장모가 30분 안에 달려와. 근처에 살아. 진짜 그 처갓집 옆에 있으니까 아주 불편하더라고. 다시 태어나면 처갓집이랑 멀리 가서 살고 싶어. 바로 달려와. 폭력을 행사하는 단원 등 그냥 안 가. 그래서 무릎 꿇고 딱 빌었지. 절대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그래서 장모를 제일 싫어해. 사는 게 다 뭐 다 개인 차이 있지만 이러고 저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혼 안 하고. 절대 폭력을 휘두르면 안 돼요. 특히 남자는 잊어버려. 여자 앞에 가끔 이렇게 꼬집히기도 당하잖아. 우리 집처럼 1단계가 꼬집어. 1단계가 마지막 돌려차기야. 꼬집어. 그 다음 비틀어. 꺾어. 이게 단계가 있어. 남자들이 맞는 순서가. 자, 그 다음 공부합시다. 이제. 자, 6번. 이제 대물변제.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는 양도로 봐요.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뭘까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야. 대물변제.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그림 봐, 그림. 채권자, 채무자가 있잖아요. 그죠?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1억을 빌려줘. 그래에게. 1억을 빌려준다고요. 갑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을을 뭐라 그래요?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1억을 갚아야죠. 만기가 되면 돈이 없어. 1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채권자 승낙을 얻어서 돈 대신에 양도세 대상 부동산 등으로 이전시킵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전시키면 채무자는 빚을 안 갚아도 되지? 채무가 변제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그림 봐요. 자, 10억 빌려왔잖아. 10억을 대물변제해서 부동산으로 양도. 그럼 과거의 취득가액이 얼마다? 7억. 그럼 남은 게 얼마야? 3억.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 근데 채권자는 내 걸로 만들려면 10억 전체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채무가 변제되는 부분 네 글자로 뭐다?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이러한 법이 없다면 어떠한 모순점이 발생될까요? 지인에게 10억을 빌려와. 알아들었나요? 슬며시 부동산으로 이전시키면 양도세가 빵이잖아. 그러니까 법은 대물변제가 일어나면 부동산을 팔고 갚은 걸로 봐. 팔고 양도지? 팔고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I love you 하다가 찢어져. 위자료 줘야 돼. 위자료. 위자료 줘야지. 그럼 위자료는 뭘로 줘야 돼? 금전. 그럼 금전으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위자료를 뭘로 주는 거야? 부동산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대물변제가 돼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법은 어떻게 본다?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봐.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등기원인이 위자료일 때는 사람을 여러 번 죽여요. 위자료는 누가 주는 거야? 원인을 제공한 자가 주죠? 남자야 여자야? 대체적으로 지방은 남자가 많아. 그러나 수도권에 가서 물어보면 조용해. 그래서 판례가 뭐다? 옛날에는 1대 9, 2대 8이야. 남 8, 여 2 정도. 그러니까 요즘은 뭐다? 판례가 5대 5로 가고 있어. 원인을 제공한 자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서 오늘 간통죄가 유언이다 아니다 다시 나타나요. 이제 간통죄 알아들었죠?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년 전인가 간통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했는데 한 명 차이 때문에 그냥 저 유언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유언이라고 결정되면 앞으로 간통죄는 없어. 너무 성인들 앞에 사생활에 침해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다고요. 그래서 간통죄가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간통죄가 없어지면 저 같은 사람 좋아 싫어? 근데 다 그게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으면 좋겠어. 계속 간통죄는. 근데 이제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오늘 발표한다고요. 좌우지간 등기 원인이 유자라면 사람을 여러 번 죽여요. 첫 번째는 부동산을 뺏겨. 그죠? 두 번째는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도 느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주고 헤어지잖아? 헤어지지? 그럼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날라와. 양도세 신고하라고. 받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그러나 법은 뭐다?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먹은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로 죽인다? 세금으로 죽인다. 그 헤어질 때는 요해로 헤어지면 안 돼요. 뭘로 헤어져야 돼? 재산분할.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헷갈리면 안 돼요. 이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요해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본다고요. 헤어질 때는 이해로 가느냐 이해로 가느냐에 달라져요. 재산분할. 그래서 우리 친구가 돌싱인데 10년 전에 재혼했어. 20살 연상의 여자랑 강남에 살아. 그래갖고 시름시름 한동안 알았어. 그래갖고 나보고 이 재산분할 하면은 한 20년 살았어. 20년 강의하지 말래. 한 수백억짜리 부동산 소유자의 여자가 그래갖고 일부 띄워줄 테니까 나랑 놀러 다니지. 네, 그랬지. 그래서 드디어 저 헤어졌어. 알아들었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혼인전에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이 안 돼. 얘는 법을 모른 거야. 그냥 문만 가서 산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기다리다가 그냥 큰일 날 뻔했어. 막 그만두라고 그랬어 이제. 그리고 여자가 반을 띄워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행동이 이상하는 거야.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여자가 마음이 변한 거야. 그 여자는 누웠다 일어나면 마음 변하잖아 원래. 그래서 일로 가는지 잘 봐야 돼요. 일로 가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이번에 나오는 게 위자료다. 그래서 314페이지 밑줄 그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위자료. 요거 314 위자료. 다른 건 안 나와요. 위자료 됐습니까? 옆에 적어주고 이제 재산분할. 위자료 옆에 재산분할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오른쪽 꼭대기 미니 강의 첫 번째만 알아요. 점. 자, 꼭대기 첫 번째 점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이혼 유자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키워드가 이혼 유자료죠? 일단은 양도예요. 그러나 집을 한 채 넘겨준 거야. 2년 보유한 거를 양도지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혼 유자료로 줄 때는 뭐다? 집 한 채가 있으면 2년 보유한 거를 주면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다? 위자료가 등장하면 양도로 본다 해놓고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땅을 주면 무조건 뭐다? 과세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문이? 자, 그 다음 7번. 부담부증이요. 별 3개 붙여요.
이번에 무조건 출제. 별 3개. 부담부 증여. 별 3개 붙여요. 무조건 출제다. 부담부 증여. 증여는 증여인데 뭐다? 부담을 주면서 증여합니다. 뭐를 부담시키는 거야?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게 부담부 증여라고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을돌이가 있다. 상가가 있어. 상가. 상가 5억짜리. 5억짜리를 단순 증여합니다. 상가 5억짜리를 단순 증여한다. 그럼 갑은 증여받는 자를 누구라 그래요? 수증자. 그리고 을은 증여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증여자. 5억짜리를, 시세 5억짜리를. 그럼 증여세는 가액에 따라 최대 50%를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10에서 50%까지 뺏어가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증여하는 거야? 부담보 증여에서 세금을 좀 줄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여자는 5억짜리 그대로 증여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은행이 있겠죠, 그죠? 은행으로부터 상가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 3억을 받아. 3억 받았다고요. 그럼 증여자 입장은 뭐다? 채무가 발생하죠. 3억이. 그래서 우리가 부담부 증여는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부담부 증여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대출을 끼고. 그럼 이해는 어떻게 돼? 5억짜리 받았지? 그래서 5억 전체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 항상 취득세는 전체야. 그러나 양도 여기에서 빼야 돼. 채무를 갚잖아. 무슨 조건으로? 채무를 3억 인수하는 조건으로. 결국 이 얘기는 뭐다? 을이 갚을 거를 갑이 갚는 조건으로 채무를 떠안고 증여받는 거라고요. 그럼 3억 갚지? 갚고 얼마만 공짜야? 2억. 그래서 2억은 공짜니까 무슨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세. 그럼 이해는 3억은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은 증여세 계산, 3억은 양도세 계산. 5억 맞잖아. 그럼 이 양도세는 항상 뭐만? 채무 부분만. 그럼 우리가 부담부 증여가 일어나면 법은 어떻게 보느냐? 남에게 팔면 5억이죠? 5억짜리를 얼마 받고 파는 걸로 봐? 3억. 3억 받았잖아. 그죠? 5억짜리를 3억 받고 판 걸로 본다고요. 그럼 3억 받고, 3억은 무슨 계산? 양도세. 대신 이해가 갚아주지? 갚아주잖아. 채무를 빼야 되잖아. 2억은 공짜니까 증여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가서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뭐다? 채무 부분만 양도세. 나머지는 공짜니까 뭐다?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요. 이게 1번 사례입니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가족끼리 일어날 수 있죠.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에 일어날 때는 짜고 할 수가 있어요. 채무 3억도 증여자가 뒤에서 갚아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아. 알아들었나요? 위에는 일부 양도, 일부 증여로 가면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어. 그래서 여기서는 짜고 하니까 전체를 어떻게 한다? 전체 얼마? 5억을 증여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무슨 세금을 물어야 된다? 증여세.
시험은 두 가지. 두 가지 나온다. 그럼 1번 사례는 대체적으로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아닌 자랑 일어나. 이럴 때는 요에는 증여세, 채무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에 일어날 때는 뭐다? 전체 증여세.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짜고 하니까. 근데 세 번째는 뭐다? 이제 가족 입증하지? 갚은 거를 입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과 똑같이 가. 1번과 똑같으니까 3번은 출제가 안 돼.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를 받잖아요. 부담부 증여를 받죠? 그럼 반드시 가족은 뭐다? 이 3억을 입증해야 돼. 그럼 일단은 가족 간에 이렇게 받으면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해줘. 알아들었나요? 그럼 우리가 추정한다는 뜻은 뭐다? 입증을 하면은 양도로 바뀐다는 거야. 증여 양도로. 1번처럼 똑같이 된다고요. 2억은 무슨 계산? 증여세. 3억은 무슨 계산? 양도세. 이렇게 입증하면 이렇게 1번처럼 똑같잖아. 그래서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세금은 뭐다? 줄여줘. 줄이. 그래서 증여 추정이라는 얘기는 뭐다? 입증을 못하면 전체 증여세야. 그래서 가족 간에 일어나면 일단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법은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세무서는 관리가 들어가. 만기가 됐을 때 과연 누가 갚느냐 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소득이 없는 자가 갚았다. 또는 미성년자가 갚았다. 그럼 법은 뭐다? 뒤에서 증여자가 갚아준 걸로 추정해서 증여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부 증여는 소득이 없거나 또는 전업주부 등의 부담부 증여하면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는다고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7번 부담부 증여 1번. 자, 다 같이 한번 1번 부담부 증여란 읽어보세요. 시작. 그림 봐요. 얼마짜리예요? 7억짜리네. 7억짜리를 대출 얼마 끼고? 3억 끼고. 3억 끼고 부담부 증여하는 거죠? 취득가액 7억원짜리. 그래서 화살표 왼쪽에 채무인수는 얼마다? 양도세. 얼마? 옆에 적어. 3억. 채무인수만 양도라 그랬잖아. 3억에 대해서.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짜가 얼마야? 7억에서 3억을 빼면 4억. 4억은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세. 취득세는 얼마 갖고 계산해? 항상 전체 7억 갖고 취득세를 과세하고 취득은 7억. 그럼 취득세는 7억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양도는 얼마 갖고 계산한다? 3억. 그럼 나머지는 공차는 얼마야? 4억은 증여세 계산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알아들었나요? 자, 다음 2번 양도로 보는 경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증여자의 채무를. 시작. 자,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누구에게? 증여자에게.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된다. 맞죠? 그리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뭘로 보아? 증여로 보아. 밑줄 그어요.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뭐가 부과된다?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양도세는 증여자예요. 증여세는 수증자고 뒤바뀌면 안 돼요. 용어가. 자, 그 다음 3번 드디어 나왔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 이 단어가 뜨면은 어떻게 한다?
밑줄 그어요. 추정하여.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어떻게 본다? 증여한 걸로 추정한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양도로 안 보는 거예요. 증여로 추정하여.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라고.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잘 봐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갈이 아닌 자랑 일어나죠? 2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세 계산. 누구에게? 수증자에게. 그리고 2에는 3억은 뭐다? 증여자에게. 양도세지? 그럼 여기 봐. 2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2에는 양도로 본다지 이거? 똑같은 지문이 뭐다? 양도로 본다. 맞잖아. 똑같은 지문이 과세대상 2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라고요? 과세대상 2다.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이 지문이 뜨면 양도로 안 본다. 짜고 하니까 알아들었나요? 똑같은 지문이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번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춰서 안 돼. 아, 똑같은 지문 양도로 보지 않잖아. 세금 계산을 안 하죠? 그래, 과세대상 2다 아니다.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3번 추정한다. 그래서 3번 옆에 적어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번은 양도로 본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안 돼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넘어가죠. 316페이지. 자, 316쪽 꼭대기 미니강이 나와 있네요. 네, 삼멸용 미니강.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당해. 다 같이 시작. 입증했죠? 입증하면 채무는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본다. 이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왜? 1번이랑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입증하면 당연히 세금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 317쪽으로 갑니다. 3번이 뭐가 나와 있나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똑같은 지문이 뭐라 그랬어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예 세금 계산을 안 해. 자, 칠판 볼까요? 환지 처분. 채비지 충당. 이에는 뭘로 보지 않는다? 채비지가 아니라 보류지래. 보류지. 보류지. 이건 양도로 안 봐요. 왜 양도로 안 볼까요?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본다고요. 잘 들어요. 갑돌이 소유. 갑돌이 소유 농지가 있다고요. 알아들었나요? 법에 의해서 신도시가 개발됩니다. 법에 의해서 신도시가 생긴다고요. 그럼 이 농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공하지? 제공하잖아. 제공해서 사업이 끝나면 수용 방식이 아니라 뭐다?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땅 주고 땅 돌려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공하고 사업이 끝나니까 요런 땅을 돌려받았다. 이거를 무슨 땅이라 그래? 환지. 처분된 토지. 이건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농지가 대로 바뀌지? 대로 바뀌면 지목이 바뀌잖아. 또 이제 지번이 바뀌지? 이 상태를 우리는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환지, 처분된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양도세를 과세를 안 해. 권리 면적만큼 받으면 농민에게 양도세를 징수하면 더 난리 나겠죠. 그죠?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땅은 이제 뭘로 사용하는 거야? 사업비에 충당하는 땅, 보류지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양도가 아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이해를 이거를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이제 처분하죠. 팔아먹잖아. 그럼 돈 받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딱 시험은 두 가지예요. 이 단어가 등장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팔아먹으면 돈 받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두 가지만 알면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 한번 봐요. 그림 한번 네모 전 갑 갑이 전을 갖고 있었잖아. 그 나중에 환지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류로 쓰지? 그래서 이 자체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법조문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법 한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공사 대금으로 청구한 보류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결국 팔아먹으면 양도예요. 밝게 알아 들으셨나요? 그냥 천천히 하면 돼. 됐죠? 딱 두 개잖아, 두 개. 이 환지 처분이 어떤 상태라고요? 지목 지번이 바뀐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 처분은.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넘어가자고요. 양도담보. 자, 두 번째는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양도로 안 봐.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양도담보. 나와 있나요? 자, 칠판 한번 봐요. 그럼 그림이 없어. 잘 봐. 이해만 하면 돼. 갑, 을. 1억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갑은 부동산을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뭐다? 담보로 제공한 거야. 이렇게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고요. 을 입장이야. 채무자지? 갑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야. 1억 빌려오면서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응? 그럼 갑구로 갈까요 을구로 갈까요? 이거 담보로 제공했잖아.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갑구야 을구야? 이거 갑구로 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이게 담보. 이 상태는 본등기가 아니라 가등기 상태입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 양도담보는 상당히 무서운 채권 채무 관계예요. 빚 갚으면 되돌아오고 빚을 못 갚으면 바로 뺏어가 버리는 거야. 뭐 압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빚을 갚았다. 채무를 이행하면 소유권이 되돌아오죠? 양도가 아니야. 그러나 채무를 불이행하지? 채무를 불이행하면 빚 갚는데 변제에 사용해버립니다.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를 갚으면 되돌아오잖아요. 채무를 못 갚으면 빚 갚는데 충당한다. 그럼 가등기 상태에서 채권자는 바로 무슨 등기가 들어가 버린다? 본 등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담보자가 들어가면 양도가 아니다. 담보다. 빚 갚을 동안만큼은 어떨 때만 양도다?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채권자는 본등기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딱 등기부에 본등기가 되는 순간 세무서는 신고를 기다립니다. 알아들었나요? 팔아먹었다 보고. 그 얘기예요. 318. 자, 꼭대기 의의. 자, 의의는 이건 민법 용어고 읽어보고. 2번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번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나왔죠? 자, 밑줄 그어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 담보. 담보자가 들어가면 양도가 아니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우는 양도로 안 본다. 뭘로 본다?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체결한 경우. 여기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 경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지. 뭘 그렇게 쟁일 읽으려고 그래요. 경우까지만 읽으면 되지. 그러나 법에서는 이러한 거를 뭐다?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안 하면 양도로 보는 거예요. 1번 박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한다는 의사표시.
그리고 2번 양도담보의 특징은 뭐다?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을 해요. 원래대로. 그리고 3번 원금은 얼마고 변제기간은 몇 년이고 변제 방법 등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라. 안 하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결국 담보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3번이네. 3번 양도담보 계약 체결로 위의 요건에 위배되거나 미출 거예요. 채무 불리행 나왔네. 불리행으로 변제에 충당할 때는 팔아먹은 걸로 봐요. 양도한 거로 본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채권자는 무슨 세금 내야 돼? 자기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이렇게. 자, 칠판 보세요. 이것도 두 개만 알면 되잖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고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양도로 안 봐. 어떨 때? 채무 불리행 시 변제에 충당될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 거기 나와 있죠? 공유물의 분할 나와 있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공동소유 토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는 지문이 세 가지가 나와.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단순 분할에 밑줄 그어요. 단순 분할은 양도로 안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뭐다? 단순히 재분할. 재분할도 양도로 안 본다고요. 그러나 다만 지분이 뭐다? 변경 또는 변동될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공동소유야. 이거를 5대5로 자릅니다. 5대5로 자른다. 5대5로 잘랐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단순분할. 양도가 아니다. 왜? 유상대가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자르더라도 역시 5대5지? 재분할. 재분할도 뭐다? 양도로 안 본다. 그러나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잘랐어. 그럼 이분만큼 지분 변동 일어났지? 예를 들어서 10%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10%는 사고판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갑돌이는 몇 프로 갖고 가는 거야? 60. 을돌이는 몇 프로? 40%. 그럼 이 10%에 대해서 갑돌이는 무슨 세금 내는 거야? 취득세. 이에는 10%에 대해서 양도세. 그래서 항상 양도세는 증가된 쪽이에요? 감소된 쪽이에요? 감소된 쪽이에요. 그래서 지분 변경. 이해되나요? 오른쪽 그림 보라고요. 오른쪽 그림. 자, 갑을 5대5. 5대5는 아무것도 아니죠? 화살표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6대 3에 지분 변동, 지분 변경이 일어났죠? 그래서 10%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4번, 5번, 6번은 묶어요. 4번, 5번, 6번, 7번은 묶어. 이거 소유권 환원이야. 4번, 5번, 6번, 7번은 소유권 환원.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거야. 4번, 5번, 6번은 묶어서 뭐라고 옆에 적혀있나요? 소유권 환원. 찾으셨습니까? 자, 칠판 한번 봐요. 거래가 뭐다? 무효. 뭐에 의해서 무효가 된 거야? 판시, 판결. 그럼 거래가 아니죠. 무효는 소유권 환원이잖아. 팔아먹은 게 거래가 뭐다? 무효. 밑줄 그어 판시. 그럼 되돌아오죠? 그 거래가 아니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무효가 아니라 뭐다? 적
합법하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거는 양도로 봐요.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무효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민의강인가요? 적법자가 들어가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아, 적법하게 해제시킨 거는 양도로 봐요. 아, 민의강이 적법이잖아. 양도로 본다 끝에가. 확인됐죠? 자, 신탁. 신탁이 뭐다? 믿고 맡긴 거잖아. 해지됐지? 그럼 원래 주인에게 되돌아오잖아. 소유권하는. 양도로 어떻게 한다? 보지 않는다. 그 다음 6번도 뭐다?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도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환매가 뭐예요?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찾아온다. 소유권하는이지? 양도로 안 본다. 참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밑에 별 3개 붙여. 재산분할. 별 3개 붙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혼인한 이유. 시작. 그래서 재산 분할은 양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다. 근데 자기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은 내야 될까요? 취득세.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죠? 양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에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찾아온 걸로 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 추정. 이것도 별 3개 붙여요. 별 3개 붙이라고요. 321쪽 4번. 증여 뭐라고? 추정. 자, 다 같이 한번 양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칠판 봐요. 그만 읽어요. 그만 읽어. 자,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에 뭐다? 매매 신고를 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가족 간에 거래를 해놓고 양도 신고, 매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법은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입증을 못하면 추정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가족 간에 부동산을 이전시키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 신고를 하죠? 그럼 세무서는 얼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족 간에 무슨 거래냐? 공짜로 줬다. 짐작 추측한다고요.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그럼 입증하면 양도세를 무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그럼 입증을 하지? 입증을 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런 경우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무에서? 여기 봐요. 아들에게 부동산을 이전시켜서, 그지? 이전시켰잖아. 세무서에 신고 들어가지? 어떻게 신고 들어가? 실무에서는 대출을 끼고 이전시켰다고 얘기해. 대출 받고 부모님 거를 샀다 이거지. 그럼 넘어가 안 넘어가? 일단 넘어가. 알아들었나요? 그러놓고 세무서는 뭐다?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저 아들이 갚을 건가 안 갚을 건가, 나중에 만기가 되면 대출금을. 그래서 만기가 딱 되는데 은행과 다 전산 처리가 돼 있어요. 진짜 아들이 자녀가 갚았는지. 그럼 갚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럼 아들이 갚지 않고 부모님이 뒷구멍으로 갚아주지? 입증을 못하면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를 폭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출을 끼고 받으면 처음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나 세무소가 만기까지 본다라는 뜻입니다.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례가 나올 때는 입증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1번은 뭐다? 경매.
경매로 왜 넘기는 거예요? 홀라당 지금 321쪽. 경매로 이전시키면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부모 재산을 자녀가 경매로 이전받으면 속일 수가 없잖아. 양도세. 그다음 파산 선고. 부모가 파산 선고를 받은 거를 자녀가 취득하죠? 속일 수가 없다. 양도세. 그다음 3번 공매도 똑같고. 그리고 4번 증권거래소 주식을 거래소를 통해서 받았어. 역시 양도세. 5번이 중요하지.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됐다. 입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다 같이 기억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교환이잖아. 아버지와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가 이거는 뭐다. 등기등록 요하는 재산을 서로 바꾼 거야. 그럼 속일 수가 없지? 교환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니은.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밑줄을 구하여 소득 금액. 소득으로 입증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소득으로 입증 등을 하면 양도로 보고. 자, 그다음 디귿.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밑줄 그어 처분한 금액. 자녀가 땅 팔아서 부동산 소유권을 부모 거를 이전받은 거야. 처분한 금액으로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례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입증된 걸로 본다고요.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요.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아버님 부동산이 경매당해서 자식이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자식이 취득하면 뭐야? 일단은 양도세로 들어가. 그 다음 세무서는 사후관리가 들어가. 그 경매 부동산 취득자금이 어디서 났냐?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돼요. 나중에 그 소명 못하면 뭐다?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항상 뭐다? 세무서는 냄새가 나면 뭐다? 사후관리가 들어가. 그래서 대출을 끼고 사든 뭐 경매를 통해서 사든 일단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죠. 그 다음 두 번째 사후관리는 뭐다? 이제 취득자금 어디서 났니? 입증 못하면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지금 뭐 배웠나요?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집중. 이제 집중해요. 이제 집중하라고요. 자, 정리하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집중.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다 아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매도는 왜 양도다? 금전 받으니까. 교환은 물건 받으니까. 현물 출자는 주식 받으니까. 수용은 보상금 받으니까. 대물 변제는 팔고 갚은 걸로 봐. 대표적으로 위자료는 양도다. 재산 분할은 아니다. 집중하라 그랬어요. 여기다 책 보지 말고. 왜 책을 뒤척뒤척이 집중해야죠. 한 시간 배운 거를 그래도 한 번 더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집중해서 이것만 보는 거야.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 헛소리 할 때 집중해요. 그 다음 부담부 증여. 항상 뭐다? 채무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본다. 단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이 나오면 증여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 양도로 안 봐요.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세. 단 입증하면 뭐다? 양도세. 그래서 1번 2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나눠지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나오면 이렇게 한쪽만 나와. 양도로 안 봐요. 양도로 안 본다는 뜻은 똑같은 지문이 뭐라 그랬어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양도로 보지? 똑같은 지문이 양도로 본다. 분명히 이번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양도로 본다, 보지 않는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환지나 보류지는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보죠? 그러나 제3자에게 뭐다?
팔아먹으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다음 양도 담보는 담보로 봐. 담보로 본다고요. 빚 갚을 동안. 어떨 때만 양도로 본다? 채무, 불이행시, 변제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물의 단순이나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죠. 지분 변동, 지분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매매는 원칙이 뭐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입증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